이 땅의 모든 가정은 대단히 한때는 훌륭한 조상을 두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집안은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선조들이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후손들이 있습니다. 때론 명망있는 정치가, 예술과 그리고 문학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국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너무나 비참하게 몰락해버렸습니다. 조상들의 영광, 명예는 후손들에 의해서 얼굴에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가문의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는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사건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늘 진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에 만약 걸려있다면 이것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대단히 기적적인 그런 축복을 받았던 도저히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일어나는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자신이 노력해서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완전히 몰락해버린, 비참하게 망쳐버린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들 얼굴에 먹칠해버리고 조상들의 영광을 다 가려버린 이런 후손들에 의해서 불행한 그런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 이 사람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얍복이라는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이 사람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야곱이 이스라엘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임종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대 관습으로는 반드시 조상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후손들을 축복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곱 이스라엘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들 가운데, 열두 아들 가운데에서 요셉이라는 국무총리가 된 그 아들을, 그 손자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먼저 해주고 싶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아들과 에브람이라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된 이스라엘, 이 사람은 나이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서 마치 소경이 되었는 것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 이 아들이 자신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에게로 나아갑니다. 유대 관습을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오른손의 축복이 장자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상은 장자에게 축복할 때는 오른손을 들어서 금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사람에게 얹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자신의 두 아들 가운데 장남인 므낫세는 아버지 앞으로 나올 때 당연히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들어서 자신의 큰아들에게 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곱 이스라엘 앞에 오른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남은 에브라임은 야곱 이스라엘 아버지 왼쪽에 세웠습니다. 야곱 이스라엘과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마주 섰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 이스라엘이 손을 들어, 왼손을 들어서 첫째 손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얹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요셉이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손을 잘못 얹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좀 무엇인가는 착각한 줄 알고 오른손을 들어서
자신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머리에 손은 것을 손을 옮기려고 아버지 손을 들어서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갖다 얹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큰아들 므낫세에 얹는 것을 손을 들어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갖다 얹으려고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야곱 이스라엘 한 말이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의도적으로 손을 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팔을 어긋맞겠더라. 팔을 한번 어긋맞게 보십시오.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서 팔을 한번 어긋맞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가 나옵니까? 십자가 형태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축복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뒤처져 있습니까? 앞에 가고 싶은데 앞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 경제적인 상황, 자녀들 그리고 내 생활이 항상 남에게 뒤쳐져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남에게 뒤쳐져 있습니다. 사업이 같은 분야인데도 다른 사람은 경쟁하는 그 사업은 계속해서 앞에서 달리고 있는데 나는 항상 뒤에 쳐져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사건 통해서 보여주시는 십자가는 반드시 둘째가 첫째 될 수 있으며 첫째가 둘째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노력했습니까? 에브라임이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에브라임이 상상했습니까? 아닙니다. 에브라임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둘째가 첫째가 된다는 것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첫째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둘째가 첫째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첫째 되었습니까? 할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런 일방적으로 둘째가 첫째가 되었습니다. 복음적으로 이 사건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구약 39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약 1500년 전의 사람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요한복음 5장 46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값이 없이 나는 아무 노력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어떤 세상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나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이 계신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에브라임이 타이에서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지금도 생존해 있는 약 70억 인구 가운데 내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며 난 택함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죄인 된 나를 찾아오신 분이세요. 일방적인 하나님 구속의 은혜는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축복 가운데 우리를 오늘 또 예배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계속되는 이 가문에서는 놀라운 일이 반전인 반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대를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이 사람이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서 잠시 전까지 형이었던 므낫세는 뒤로 밀리고 둘째가 항상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의 문화를 보게 되면 모든 기록된 문서에는 반드시 첫째 태어난 사람이 항상 앞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고 어떤 일이든 길 형사 다 떠나서 어떤 대소사를 막론하고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장남이 앞에 섭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둘째가 첫째로 축복을 받고 난 후에 반드시 이 조상들이 떠날 때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바로 그 집안의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먼저 소개됩니다.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장 성경은 33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손을 가졌는데 자손이 몇 명이었냐면 4만 500명이었더라. 자손수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본래 첫째였던 이 므낫세가 바로 에브라임 뒤에 소개되고 있는데 민수기 1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므낫세 자손 수가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3만 2,200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의 차이는 8,300명으로 격차가 벌어져 버립니다. 둘째 에브라임 자손 수가 엄청나게 8,300명이 더 많습니다. 계속되는 축복은 대를 이어서 내려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 시대가 왔습니다. 모세 시대에 왔을 때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가르쳐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집합 가운데 눈의 아들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가 누구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의 아들 호세아를 이름을 모세가 바꿔주는데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 후계자, 가나안의 영웅, 민족의 대체주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성경을 말씀을 참고라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모세 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 수종자로 나와 있습니다. 시종, 수종자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모세 구전일을 다 도맡아서 합니다. 모세 손발도 다 하고 있습니다. 늘 모세 곁에서 시종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가 있었습니다. 73명 장로는 바로 모세의 측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제2인자들입니다. 2인자 가운데에서 모세 다음 후계자가 나올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떠나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명을 하시고 안수하게 하실 때에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에브라임의 자손입니다. 에브라임의 최초의 선조 이 에브라임부터 둘째가 첫째가 되었던 도저히 자신은 할 수 없었던 일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깨뜨려버립니다. 모든 전통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세우십니다. 이 집안은 계속해서 역전의 인생이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도저히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부어주셨고 이루어 나갔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정이 이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현실을 나를 보니까 비참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사업은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속 시원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의 모습은 자녀는 어느 부모가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자녀가 장래가 앞에 하는 일들이 자꾸 막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도 시원한 것은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도 몰랐습니다. 잠시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직전까지도 모세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소 자신도 몰랐습니다. 모세는 모를 뿐더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준 적이 없습니다. 요소가 지도자라고. 그런데 갑자기 요소를 돌아세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막혔던 내 인생이 대로가 열려버리는 이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사사기 4장 4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에서 이 집안에서 여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성경에도 유대인들은 숫자를 계산할 때 남자만 계산을 합니다. 여자는 인구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또 성경을 말씀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족보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 땅에 여자 지도자가 세워진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선지자입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 문남자들 앞에서 이 드보라 여자가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속해서 놀라운 인재를 등용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 상식 안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상식 밖에 계세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기껏 생각해봐야 내 생각 속에 생각, 그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실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볼 때도 내 생각 속에만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선조, 요수라는 사람, 더보라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돈이라는 에브라임에서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압돈이라는 지도자가 또 에브라임에서 또 태어납니다. 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또 소개합니다. 사무엘 시대가 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고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원래 제사장은 모세 시대에 출애굽기 2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집안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집안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래로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500년이 흘렀는데도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바로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00년 동안 제사장 가문은 아론 집안인데 사무엘이라는 에브라임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안을 한마디로만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항상 각 시대별로 지도자가 이 집안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 이후가 지나면서 이 가정은 몰락해버립니다. 비참하게 몰락해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몰락했느냐면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 오면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본래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 지파가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을 말씀하시면서 지파들을 다 소개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한 지파가 없어진 데 단 지파도 사라졌습니다.
두 지파가 함께 성경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명문 가문이 에브라임이었는데 이 집안이 갑자기 사무엘 시대가 지나면서 몰락해서 비참하게 이제는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지 않는 이 지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필이면 단지파까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은 이렇게 마음 아픈 불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집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던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면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당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안에 신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는 신상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빌며 사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2절에 에브라임 집안의 어머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상을 섬겨놓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여기서 한 가지 단적으로 문맥상 보게 되면 문자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복주시길 원하노라가 아니고 내 아들이 먼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둘째예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우선이 뭡니까?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앞에 누가 나오셔야 돼요? 창조되신 하나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아닙니다. 천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두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8절에 다른 신을 쫓아가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브라임 이 지파는 우상 섬기다 망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단지파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최초의 열두 지파 가운데 유대 민족에게 우상 집어넣은 사람이 최초가 바로 이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 단지파는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바로 에브라임 이 지파의 영향을 받아서 에브라임이 세웠던 그 신상을 다니엘 이 단지파에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상 섬깁니다. 우상 섬긴 두 지파는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무엘 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어떤 인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부어주셨던 명문 가문이 우상을 섬김으로 완전히 이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데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으로 갔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것은 부자라면 그러면 음부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아닙니다. 이 부자가 왜 음부로 갔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자색 옷을 입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가꾸고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 앞에 앉아있는 죽어가는 병든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구제하지 않습니다. 성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음부로 갔습니다. 음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이 불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면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 바로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낙원으로 가버립니다. 부자는 바로 음부로 갑니다.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낙원이 아니면 음부입니다. 바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 음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전 나사로를 내게 보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낙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느니라. 사람은 한번 죽어서 떠나면 다시는 못 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은 조상한테 제사드릴 때 누가 옵니까? 엉뚱한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전혀 내 돌아가신 조상과 상관없는 귀신을 불러들인 것이 바로 이 죽은 자한테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106편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바알볼과 연합하여, 바알볼은 귀신을 말합니다. 바알볼과 짝을 하여 죽은 자한테 제산 음식을 먹어서 성경 강조합니다. 시편 106편 29절에 주를 경록함을 인하여 따라서의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재앙이 유행합니다. 그럼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것은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역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고 그것이 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제5계명, 바로 사람에게 주시던 첫 계명을 할 수 있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누리리라. 이 땅의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부모님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언제 잘 섬겨야 됩니까? 살아계실 때. 생전에 잘 섬겨야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따라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설날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 지낸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 돌아가신 그 조상의 유업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아름다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덕담을 나누시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담소도 나누시고 그리고 오랜만에 일가 친척이 모여서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 가장 축복하는 가정일 것입니다. 올 설날 명절에도 어느 곳에 가시든지 늘 건강하시고 많이 드셔서 배탈 나지 마시고 아멘. 그리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늘 가시는 곳마다 기도하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이것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